죄송하지만 잠깐 모자 좀 벗어보세요. 어? 다? 다요? 응. 내가 간장을 본데 왜가 자꾸 십자가가 보여? 저요? 네. 기독교. 맞아요. 그치? 네. 십자가가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모자 좀 벗어보려고 광이나 여기서 십자가가 광이나 어? 아주 크리스탈이니 예? 아멘. 자꾸 아멘 소리가 들려 지금. 어? 아멘 소리가 들리고 그러네. 아휴, 우르긴하고 확인하고 죽었다 나. 어? 본인네 집안에 청춘해 죽은 사람이 누구야? 네? 본인의 주간에 조상의 형이냐 동생이냐 청춘해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어? 네. 몇 살에 죽었어? 아 모르겠는데 한 10년 됐는데. 근데 장가 안 갔죠? 네. 장가도 안 가고 죽었죠? 네. 그 사람 자살했죠? 네. 어? 네. 본인의 집 실려서 댕겨. 네? 본인의 집 실렸다고. 아 진짜요? 응. 어? 본인 술 먹으면 그 사람이 실리면 또라이 돼버리잖아. 어? 그지? 식은 건방지게 되잖아 또. 욕 안 하는 본인이 술 안 먹을 땐 착해. 술 먹으면 개가 돼. 미안해요. 막말해서. 술 먹으면 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어?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의 집 집착을 해버리면 완전 또라이 돼버려. 그죠? 어? 본인은 엄청 외롭고 어?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어? 근데 술만 먹으면 갑자기 돌변해버려. 근데 술 깨고 나잖아? 후회를 해 또.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100% 후회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배고파 죽겠어. 나 울고도 싶고 나 울고 싶어. 울고 싶고 뭐. 본인 술 먹으면 울죠? 응?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억울하고 한숨 외치고 죽겠어 지금. 짜증도 나고. 응? 이 분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할 수가 없어. 분풀이를 본인. 그거 본인 어쩔 때는 기분 좋 같다 그래. 그치? 이런 말도 쓰지? 응. 어떻게 이 화를 풀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힘들게? 한 번도 이렇게 안 적이 없어? 본인 굉장히 무시하는 성격이거든? 사람들 무시해. 맞아요. 어. 되게 당당하고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싸가지가 없어. 그치? 네. 웬만한 보살 다 무시하거든? 그치? 네. 이런 거 안 믿어. 왜? 크리스탈인지 그 하나님 믿어서. 그치? 완전히 엄마 아버지가 골수거든. 응, 심해. 근데 본인도 고지식하거든. 이런 쪽으로. 본인 몸에 실려서 이렇게 댕겨.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본인 인상 망치를 일 있어? 그 사람이 우울해, 우울증에 걸려서 되는 일 없고 상처받아서 자살했거든? 근데 그 사람 왜 안 풀어줘? 본인 몸에서 그렇게 실려서 댕기는데 본인 몸이 이상하지 않아요? 안 아픈 데가 좀 아파요. 응. 네. 아프잖아. 결국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딱 귀신이야. 그리고 몸에 지금 본인이 때려놓으면 자근자근 아프고 이상한 짓을 해. 그리고 본인 눈에 보이잖아. 어쨌든 귀신 안 보여? 뭐 술을 이빨이 먹을 때는 본인 모르게 쭈글쭈글 귀신하고 얘기를 하잖아. 얘기 안 해? 본인 모르지? 어? 누구야? 어?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야?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지? 네. 저 괴롭겠다. 똑같이 얘기할게. 괴롭겠다. 많이 힘들어요. 어. 본인이 엄청 집착을 하네. 맞아. 그지? 본인 저 사람 없으면 죽어. 그지? 헤어지자는 소리 하면 죽자고 하는 애? 그지? 손이 달달 떨려 지금 내가 지금. 어? 너 죽고 나 죽자 소리요. 근데 본인이 본 마음으로 그 소리가 아니는 거 했으면 소리 아니야. 근데 한마디 얘기해 더 해줄까?
응? 저 언니 있는데 얘기해도 돼? 응? 진짜? 뭔데? 응? 뭔데? 진짜? 얘기해도 돼? 아니 뭐. 저 언니 있는데 얘기해도 돼? 네. 어? 진짜? 여자 얘긴데? 여자 얘긴데 얘기해도 돼? 뭐 없는데. 없어 진짜? 네. 너는 저 다른 여자들하고도 얘기하고 놀잖아. 저 언니 몰래. 했다가 혼났죠. 그러니까 혼났잖아. 근데 맞아. 그러면서 이씨 뭘 이씨. 지금은 없죠. 너도 나도 너도 다 했잖아. 근데 저 언니 우리 한눈 팔면 난리 나잖아. 너 죽일 것 같잖아. 너 스쿠코야. 너 스쿠코라고. 집착을 엄청 떤다고. 엄청 쩔거든. 누구 말대로? 쉽게 말대로 엄청을 집착을 떤다고. 누가 왜? 네가 그랬는 게 아니라 네. 여자 때문에 한입 맺혀서 죽어서. 맞아 안 맞아?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유는 모르지? 네. 여자 때문에 죽었어. 근데 여자한테 되게 집착을 떨어. 너무 한입 맺혀서. 왜 한 번도 안 풀어줬어? 그냥 그렇게 하고 몸에 실려 댕겨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태까지 안 봤어? 이렇게 전보로? 뭐 잘 안 봤어요. 만나고선 좀 보긴 했는데 잘 안 했어요. 아무도. 아니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 안 해줘? 네,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아이고 배고파. 아우 배고프고 눈이 빠질 것 같아 나. 눈이 빠질 것 같아. 오빠야는 뛰어 보내. 좋은데 보내셔.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또라이 될 것 같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응? 뭐 어떻게 떼야지. 보내야지. 몸에서 빼야지. 사고 치웠어. 저? 응. 응? 어떻게 돼야 돼요? 아, 한숨 나고 죽 건데. 내년에 돌아오는 해에 오빠가 삼재거든? 인간의 구설수가 있고 술을 좀 자제 좀 하세요. 인간의 구설수 있고 간재가 있어요. 관자가 있어서 술을 한 모금도 먹고 운전도 하지 마세요. 어? 사람하고 시비도 붙지 말고. 본인은 근데 사람하고 시비도 붙겠고 생겼고 차 사고 나서 어? 간질 수도 있어.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간질하는 거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나 지금 나이도 안 저거 나이만 물어보고 생일도 안 물어봤어. 성도 안 물어보고. 그죠? 근데 지금 내 얼굴만 보고도 내가 좀 줄줄줄 나와야 지금 너무 심해서 본인이 안 좋아. 근데 제일 급한 거는 본인네 뛰셔야 돼. 죽은 젊은 망자 있죠? 그 사람 일단은 보내셔야 돼. 본인이 그 본인 살 길이야 그게. 지금 조상에서 딱 조상에 자꾸 본인 몸에 조상이 왕래를 해요. 또 왕래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 그것 때문에 막 또라이가 돼버려. 그걸 뜨셔야 될 거예요. 그거 본인 보고 본인 보자마자 배고파 죽겠어. 그거 막 우기나고 확인하고 막 여기 열이 뻗쳐 막. 잘못하면 본인 잘해야 돼. 그리고 손에 살 일이니까 잘하세요. 삼재 내가 살 일이면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본인은 조상이 딱 막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돈, 본인 돈 다 까먹었죠? 네. 응?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죠? 그죠? 네. 조상이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뒤집어지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조상을 좀 풀어내시고 그분을 떼세요. 그분 때문에 인생 망치웠어. 어떻게까지 왜 그걸 못 뛰셨어? 몰랐죠. 그리고 뛴다는 게 이제 뭐 굿하고 뭐 이런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라 감히 상상도 못했죠. 못했죠. 네. 친척분들 다 그러셨어. 목사님도 와서 굿하는데. 진짜예요. 나 인천에 있을 때 목사님도 와서 굿한 분 있어요. 많이 고지식 하다 보니까. 근데 때로는 안 될 때는 때로는 하셔도 돼. 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가셔도 돼.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 목사님도 저기 애인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만. 잘 사고 싶죠? 그쵸. 그죠? 네. 잘 자고 싶죠? 응? 저 시킨다라면 네.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시면 잘 사니까. 어떻게? 응? 그렇게 하셔. 드시라고. 그러면 되니까 잘 되게 해주면 되잖아. 본인은 제일 급한 게 그거예요. 그 몸에서 배는 일이 없어. 인생이 막장이 돼버려, 본인. 막장이 되는 것보다도 본인이 힘들어.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 본인 고통을 느낄 텐데. 아파요. 잘 때도 고통스러워요.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잠을 못 자,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시달려, 자꾸. 잠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시달리니까, 맨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먹는 거지. 그죠? 답은 그거야. 알았죠? 궁금한 거. 뭐에 먹고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어깨가. 어깨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뭐 했어요? 본인은 한 가지 알려드려요. 응? 본인은 이 빵을 다루셔야 돼. 빵이요? 응. 되게 좋아. 응? 안 좋아. 안 좋아하죠. 본인은 안 좋아하지. 근데 장사는 잘 돼. 물 장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네. 물 장사를. 물 장사. 그러니까 물, 빵, 곡식을 다루셔야 된다고. 물하고 곡식 다루셔야 된다고. 물장사해도 돼요. 그래서 단, 응? 그거 조상만 잘 하고서 하세요. 그럼 돈 벌긴 해. 돈 벌지. 내가 일러드린 대로 이렇게만 해보셔. 본인 아마 그거 하고 나면 올해부터 돈 벌지. 백발백중입니다. 조상이 딱 막혀 있잖아요. 응? 쉽잖아. 다 몸에 실리기 쉽잖아. 이 오빠도 저한테는 끼가 좀 있어. 응. 그러니까 실리기 쉽잖아. 응. 끝발랐어. 이래고 댕겼어. 뭘. 야, 이래고 댕겼어. 돈이 안 떨어졌어. 응? 내 숙내를 내면 그래. 돈이 안 떨어졌어. 크, 여자들, 이쁜 여자. 본인도 마찬가지야. 이 실리니까 똑같이 항공하고 댕겨. 알아? 야, 이쁜 애들, 야, 먹어, 먹어. 다 살게, 이래. 전혀 없어요. 많이 까먹었으니까 없지. 근데 이제 장사하는데 까먹은 거지 뭐 쓸데없이 까먹진 않아서. 근데 장사 지금 본인이 다시 해야 되잖아. 일하고 움직일 순 없잖아. 주저앉을 순 없잖아.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 다른 쪽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고.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돈이 나가기만 해도 들어오는 건 없어, 실제로는. 근데 본인은 조상이 딱 막고 있어요. 그거 일단은 본인이 그거를 바람 재우시고, 본인 내는 찐바람, 주상바람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맥힌 거예요. 아마, 본인 아마 180도로 변할 거려. 본인? 180도로 변해.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럼 언제 붙은 거예요? 응? 언제 붙은 거예요? 꽤 됐어요. 꽤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저간 게 2, 3년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본인 일이 지금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3년 됐잖아. 그죠?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 2, 3년 딱 됐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도. 방황하고 댕기다가 딱 들어간 거지. 물어본 거 다 물어보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요, 저는.